마찬가지 반게임단의 대결 일반적으로 보면 반게임단 아유 그냥 뭐 그냥 약자팀 근데 어떻게든 잘 좀 절대 멤버 한 명 한 명 고칠급 한 명 보십시오 감독 두 분이 뭉쳐서 지금 반게임단 이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저는 이 8게임단을 강팀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그만큼 팀이 얼마나 그 짧은 시간 내에 하나의 팀으로 융합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시작 전태현 선수가 포문을 잘 열어주지 못하면 오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벙커 팀께 여유있는 모습이랍니다만 실제로 전태현 뭐 이재덕 즐기한 것도 박주호 그 선수들과의 대결은 과연 어떨지 SK텔레콤은 지났던 1라운드는 전승이었어 하지만 제8게임단 가장 큰 적이 될 겁니다 경기 보죠 아 진짜 네. 아니 뭐 SK텔레콤 분들의 응원의 함성이 적다는 게 아니 작아졌다는 게 아니라 8게임들 엄청 세게 하시네요 네, 지금 네. 거의 화끈하게 날리시는데요 그냥 네, 단순히 정규 시즌 경기가 아니라 네. 거의 결승급 정도의 함성이었습니다 와 아. 그냥 뭐 선수 그냥 얼굴 한번 나올 때마다 거의 뭐 우승하는 분위기 거의 그런 분위기로 지금 8게임단에 응원을 해주시네요 네 그렇죠 이제 이런 구성으로 봤을 때 이제 각 팀의 에이스를 전담하던 선수들 뭐 3명이 뭉쳤으니까 3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그 엔트리에 포함될 선수들도 팀에서 중추 역할을 하던 선수들이 그쵸, 많이 그쵸. 뭉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이제 집중을 하실 수밖에 밖에는 없고 또 새롭게 또 생성된 팀이다 보니까 이 팀이 과연 어떤 컬러를 보여줄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장에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용 감독도 네. 경기 전에 진짜 부담스럽다고 했거든요. 예. 사실 여러 전력만 본다면 사실 SK 들어가 이겨도 본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이겨도 본다는 문제가 아니라 깨질 수도 있겠어. 팬들의 네. 관심도가 달라요. 8게임단은. 네, 게다가 인터뷰 때도 예 밝혔었지만 예 주은 감독이 예 전반적으로 약간 우리 팀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발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연막 작전 그런 느낌도 좀 났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 T1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예 그런 주은 감독이기 때문에 어떤 심리전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은 감독은 예전부터 그냥 첫마디부터 전부 심리전이에요.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작전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깊숙한데요. 네. 네, 부상 투원 감사. 팬분들 부상 투원이에요 지금요. 스카이 플래닛. 스타 프로리그 시즌 1은요 팬분들도 아파도 와요. 예, 그렇죠. 네. 이제 스카이. 네. 아, 네. 에스케이플래닛. 에스케이플래닛. 내가 예. 스카이 신하는 애 헷갈리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에스케이플래닛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시즌 1입니다. 에스케이플래닛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시즌 1이에요. 아, 승원자. 네. 오늘 이승원 해설위원 모시기가 못 들어온 분이 계십니다. 온 게임 대 개국 이후로 해설위원 보고 싶어도 오셨는데. 꽉 차서 못 오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개국 이후 처음이에요. 네, 정말 개국 이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도 처음이고요. 네.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것도 처음이고. 예, 예 정말 확장하네요. 예. 그렇죠. 네. 확장하네요. 네. 동시 확장. 예, 그렇습니다. 이 그 체인 리액션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그 경기 양상이 나올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예, 각 팀마다 또 평가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 어떤 팀에는 프로토스가 정말 최고다. 예, 어떤 팀은 이제 저가 나왔을 때는 정말 굉장히 좀 어렵다. 네. 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SK텔레콤 T1 같은 경우는 저그가 먼저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전태양 선수를 지금 첫 번째 엔트리로 냈는데 결국 뭐 전태영 선수의 최근 어떤 그 기록을 살펴보면은 전태영 선수가 충분히 할 만한 이런 그 매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빌드가 좀 특이하죠. 시작부터 어현수 선수가 예, 바로 앞마당 멀티가 아닌 예, 뭐 빌드 상황에 그때 뭐 화면이 잘 안 나와서 조금 놓쳤는데 일단은 뭐 예, 11풀 12가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풀을 짓고 바로 가스를 지어주면서 빠른 레어를 들어갔습니다. 네, 그만큼 뮤탈리스크에 힘을 줘서 예, 가까운 러시거리를 이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네, 이것을 통해서 미리 정찰했었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떤 식의 전태양 선수가 뮤탈이 나왔을 때 수비 어떻게 할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전략적으로 이제 뭐 저그들이 빠르게 이제 그 태클을 타서 상대방을 예, 흔들 수 있는 이런 그 상황도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 네, SCV 한기 본진에 예, 보내놓고 12시 지역에 네, 지금 SCV 한기 여기 숨겨놨는데 뭐 가스가 뭐 생길 때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이재동 선수 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반갑네요. 오전제로 네. 바뀌어서 무조건 나옵니다, 이재동. 네. 무조건 나와요. 예, 본진 자체가 워낙 또 넓고, 그 다음에 이제 테란에게 좀 수비를 강요하는 듯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윤수 선수가. 예, 빠르게 태클을 일단은 타면서 상대를 태클로 좀 압박하겠다라는 이런 인상을 좀 강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SCB가 다 보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자리, 보이는 이 상황을 놓고 보다 보니까 전태양 선수는 분명히 아, 빠른 태클로 나를 압박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 수비적인 어떤 경향을 보여줄 수밖에는 없어요. 네, 아니, 네, 네 말씀하시죠. 예, 바로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타이밍을 약간 죽여서 멀티를 먼저 네. 시도할 수도 있는 이런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상대방의 수를 서로가 알고 있다라는 게 네, 현재 이제 뮤탈을 가는 쪽의 문제인데 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 바로 발키리 위주로 한두 개씩 모아주면서 수비를 예, 해내고 그런 다음에 골리앗 한두 개 섞어주는 네, 그런 식의 움직임을 예, 보여줄 생각을 좀 일단 가지고 있는데 네. 그렇죠. 안전하게 터리까지 지어주면서 피해받지 않고 5시에 길도 열어두면서 이후에 활용까지 하겠다 이런 예. 생각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눈에 뻔하거든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그 테크가 빠르고 그 다음에 뮤탈스크가 올 것이 SCB 정찰로 확인해본 결과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응만 잘하면은 내가 암마랑도 빨리 먹었겠다 두려울 게 없는 예,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인용 맵의 단점은 뭐냐면은 저거 입장에서 멀티를 할 곳이 분명히 뻔하기 때문에 다른 스타팅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가 없고 주변에 있는 멀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저그의 공세만 잘 막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전태양이 암마랑을 먹었기 때문에 뭐 무서울 게 없다 이런 그 생각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역시 전태양 선수가 전략적이고 1경기에 나온 이유가 선수 있는 예,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터렛으로 안전하게 막아주고 발키리를 생산해서 뮤탈 제압 그런 다음 길을 뚫어둔 다음 벌처의 스피더 네. 상대방의 본진 뮤탈리스크 나올 때 상대방 본진 한번 들어가서 투애처리 가난한 빌드에서 드론 한번 잡히게 되면 복구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완숙미가 넘치는 이런 경기를 또 중반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출발은 잘해놓고 잘 그 이제 중반 이후에 조금 마음이 풀린 상태에서 경기를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팔 게임단 이제 들어와서 첫 번째 선수로 나선 만큼 얼마나 완승기를 보여줄까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굴곡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팀이 해체가 되고 이제 새로 합류를 하면서 자 일단 팀은 그렇죠? 저거 뮤탈부터 뭔가 잘한 건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예, 일단은 뮤탈리스 나오는 타이밍을 노린 거고 어윤 선수는 일단 수비하는 병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뮤탈이 없게 되면 한두 개씩 나와봤죠? 좀 화면을 좀 놓쳤나요? 이거 벌써 새기면 이거 드론 다 잡혀요. SCV를 뮤탈스크가 터렛에 맞아가면서 몇 기를 잡았던 간에 지금 자신이 가난하다라는 상황을 잊으면 절대 안 되죠. 혼진 한쪽에 들어갔을 때 이 체인 리액션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면서 때릴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벌처가 빙글빙글 돌면서 시간을 끌 수도 있고 또 한번 이렇게 뚫리기 시작하면 테라는 잃었던 SCV를 복구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고작 팩토리 하나 지었는데 이건 마치 약간 과장 못해서 팩토리 한 3개 지은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딱 그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완전 흔들렸죠. 네. 자 드론이 맞추다는 가운데 드론이 아직까지 학살당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면서 전태양 본진하고 완전 또 안전해서 잘 선진국 가고 네. 있어요. 이거 안 와, 죽어요. 안 죽어. 살려요. 살려요. 8게임 다 벌쳐 안 죽어요. 예. 원래 또 이런 플레이 잘하던 선수가 또 전태양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 유닛으로 상대방을 흔들고 정신없게 난전을 이끌게 되면은 분위기가 대부분 전태양 선수 경우로 전태양 선수 분위기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간에 말이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전태양 선수의 특유의 스타일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어윤 선수가 지금 아쉬운 부분 뮤탈리스가 지금은 본진 안에서 이렇게 수비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난한 빌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방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만 가난해지고 뮤탈은 이미 부유해지고 있는 테란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큰 문제죠. 그러는 동안에 지금 터렛 건설도 있죠. 발키리 지금 나와서 지금 눈을 아주 그 부릅뜨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다 정리하고 지금 터렛 있고 그 다음에 발키리가 둥둥 떠있는 곳에 뮤탈스가 가도 아까만큼의 데미지를 주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제 뮤탈스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상대방을 밀어붙이면서 트리가스든 폭가스든 먹어야 분명히 자신의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수비하는 거 좋은데 또다시 벌써 한 번 더 본진의 알파기가 이거 진짜 골치 아픕니다. 들어와라 이거죠 이제. 예, 견제하지 말고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것만 지금 센터를 지나서 자신의 본진 쪽으로 기술을 돌린 것만으로도 지금은 계속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막다 끝나네요. 어윤수 네. 이거 공격은 안 되고 다 수비하다 끝나요. 수비하러 네. 왔습니까? 경기 시간이 약간씩 이제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뮤탈리스크 위주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스컬즈로 발키리를 잡아주고 뮤탈로 상대방의 예, 지금 SCB를 제압을 해야 되는데 완벽한 수비 마인까지 예. 예, 일단은 수비가 굉장히 탄탄하네요. 예. 타이밍상으로 봤을 땐 지금은 데미지를 줘야 돼요. 분명히 다른 곳에 지금 해처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발키리를 떨 최소한 발키리라도 이제 바깥쪽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발키리라도 지금은 떨구고 그다음에 나머지 해처리를 조금 더 안정화시키고 드론을 뽑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이 어윤수 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직까지 근처까지 핵심까지 그렇죠.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수비가 예. 좋거든. 그래서 바이언트 막 나오고 전태양은. 네, 그래도 일단은 공격 진영 쪽에서 머무르면서 두 번째 확장까지 했고요. 이제 드디어 앞마당장에 원래 가스를 일찌감치 채취해야 되는데 뒤늦게 채취했죠. 그만큼 가난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이상 이 벌자 한 번 더 허락하게 되면 전태양 타임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큼은 막아내야 돼요. 예, 이거 지금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해처리는 폈습니다만은 이제 드론 뽑고 해처리가 채높인 해처리는 펴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본질한 쪽으로 들어가서 빙글빙글빙글 돌기 시작을 하고 드론이 잡히기 시작을 하면 다시 원점되는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벌자가 두 개가 아닌 세 개가 들어가게 되면 원샷 원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지금 이렇게 예, 드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벌자 피해 다닐 시간이 아닌데 어윤수 많이 흔들리네요. 예, 뮤탈리스가 본진 안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비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테라를 압박하고 견제하고 자신의 멀티를 돌릴 만한 이런 시간을 벌어야 컨트롤. 되는데 안잡히려고 시간 버는 겁니다. 그동안 생산건물 아까는 팩토리 하나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원팩 그 다음에 원스타 그 다음에 아머리까지 밖에는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벼락이 늘었거든요. 나올 시간이 조금 있으면 다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은 마린 조금만 있어도 나가도 됩니다. 발키리가 있으니까요. 뮤탈리스크 방위럽까지 했는데 발키리와 만나지 못했고 스컬지는 발키리를 저격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큰 문제인 거고 예, 머리는 소수만 나가게 돼도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에서 나간다라면 골치 아파졌네요. 네. 자 이제 8게임입니다. 이제 막 시작해서 첫 걸음만데 지난달에 정규리그 이 우승한 SK트럼 상대는 첫 경기를 잡을 뿐이에요. 이대로만 가면요. 네. 개막전 첫 경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첫. 예, 결승전 첫 경기에 따라서 승률이 우승 확률이 달라지는 것처럼 개막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큰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잡고 물론 그 분위기에 모든 게 흔들려서 쓰러질 만한 약팀들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첫 번째 경기 각팀 간의 대결에서도 큰 분위기 역할을 하거든요. 네. 예, 초감막 네. 이소환의 소리원도 그렇죠. 오늘 첫날이라서 지금 긴장된다는데요. 다른 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임다는데요. 네. 다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정말 시작이 가장 중요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딱 이제 히드라 나와서 러커를 변태하기 직전 타이밍 노리겠다는 건데 어윤수 그래도 아직 무너진 건 아닙니다. 네. 이 해피의 마린이 올 때 이것을 6시 언덕에서 한 번만 버텨내면서 안전하게 잘 맞고 예, 마린을 무의미하게 한 번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직 기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스커즈라든가 혹은 뮤탈리스크로 시간 최대한 끌면서 어쨌든 지상병력과 조합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전태양 선수가 견제도 신나게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생산 건물을 많이 지어놓기는 했습니다만 바깥쪽에 나가 있는 병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병력이 섣부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신나서 자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도록 해서 함정을 팔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어윤수도 많이 좀 대비가 됐어요. 차근차근 네. 전력을 쌓아놓고 있거든요. 중후반 힘 좋은 어윤수예요. 네, 그래도 자원관리 상당히 잘했죠. 피해를 그렇게 받는 상황에서도 네 드론들을 딱 생산하는 타이밍과 가스를 채취하는 타이밍 이런 조절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힘을 거의 구축했기 때문에 전태양 선수 역시 탱크가 없는 상황에서 예, 한 번 탱크가 적은 상황에서 한 번 실수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좋죠. 예. 실수 컸습니다. 예, 스커즈로 지금은 스커즈만 소비하면서 뮤탈스크는 살았고 발키리는 두 개는 떨궜죠. 그만큼 이제 상대방에게 또 제동을 한번 걸어주는 이런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동안에 다른 곳에 이제 핀 해처리해서 역시 이제 자원 채취되고 이러면 지상 병력이 조금 더 이제 조합이 됐을 때 어윤수 선수가 한 타이밍만 버텨주면은 쓰리가스 돌아가면서 자신이 조금 더 힘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네. 벌거든요. 이 한 타이밍입니다. 이 한 예. 타이밍. 네. 하지만 탱크가 꽤 많죠. 한 기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 추가되는 탱크를 어떻게든 끊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탱크 사기. 뮤탈리스가 준비한 탱크를 사실 또 끌어줘야 되는데 탱크는 아직 못 끌었고요. 바이올릭 병력은 조금 끌었죠. 네, 힘을 완벽하게 강해지게 바로 직전이에요. 어윤수는 조금만 이게 한 번만 버티게 되면 물량이 해차리 5개에서 쏟아지는데 그 전태양을 지키기가 어렵고 전태양을 지금 타이밍 놓치면 전태양 역시 초반에 득점 했던 거 무의미하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뮤탈리스코 나는 뭐 줄였다고 하더라도 힘 다 빠졌고요. 후속부에 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진 무대를 합류하면 큰일 납니다. 어윤수 이것만 막아줘. 어윤수에게도 기회 가만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 끌어줘야 돼요. 요걸 지금요. 자원적인 타격은 초중반에 뭐 많이 발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병력 이 병력과의 줄다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네 그리고 네 지금 탱크 시즌 모드 되어있지 않을 때 어느 정도 좀 전진을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얘 말이 뒤로 한번 빼면 살려야 되고요. 예. 무빙으로 시간 벌면 탱크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밀었는데 또 아까 살짝 보였었던 것이 드랍십이었죠. 그런 어떤 난전에 또 휘말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버티게 되면 러커 네 러커 예. 조심해야죠. 자 번호하지 네. 않았을 때 근데 마지막에 한 또 붙다 또 붙네. 네. 일단 언수를 밀어붙일 생각인데요. 여기요. 전태 선수는 계속 배치해서 아주 좋았던 좋았고요. 네, 정말 마린의 완벽한 예, 지금의 분산 배치. 네. 아 이렇게 돌면 요점은 다 잡죠 마린이면. 그러네. 본팀 또
지금까지 네. 러커도 지금 뭐 러커를 다 잡아낸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러커 숫자를 어느 정도 소비시키면서 본진화 쪽에 드랍시까지 떨어지는 이런 난전까지 펼쳐졌기 때문에 계속 어윤수 선수가 조금 정신이 없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본진에 다시 한번 병력이 돌아갈 때 네, 정면적을 다시 한번 노릴 거란 말이죠. 네. 네, 그것에 과연 어윤수 선수가 얼마나 집중을 잘할지 화면에 계속 집중하면서 이 본진보다도 중요한 건 정면입니다. 그렇죠. 정면으로 압박 올게 분명하고 또 정면의 압박이 뒤로 좀 약간 물러난다 싶으면 드랍쇼 올게 분명하고 또 그러는 와중에 한 번만 휘말리면 테란이 멀티가 하나 더 들어간다라는 이런 그 기본적인 공식을 어윤수 선수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뭐 서로 누가 더 눈치를 빠르게 채느냐 그리고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이느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정면 싸움으로 포커스가 왔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밑쪽으로 접근하면 전탱이 좋은 그렇죠. 거고요. 언덕 아래에서 저 해처리까지 포격이 가능한 지역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언스 배틀이 두 개죠. 여기 디펜시브 두 방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정말 큰일 나거든요. 어윤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쓰리가스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쓰리가스에서 가스 하나만 무너져도 그냥 어윤수 선수를 휘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끝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진화 쪽에 아직 수습도 완벽하게 다 안 됐고 디팔로만드가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타이밍상으로 늦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는 와중에 러커 숫자가 조금 줄어버렸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해서는 네.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게다가 저글링이 이제 특히죠. 예. 스포니프를 깼던 것이 진가를 발휘할 시간을 딱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통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저글링이 추가될 때 언덕 위까지 올라오게 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 좀 더 압박이 결국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수입업 좀 안 보내니까 어여도 이게 다니까 너무 위협됐습니다. 게다가 이레드까지 쓰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테란은 네, 여기를 접속한 이상 추가 멀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네.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야, 이거 전승 바로 전격 개방전 전격기 전태형을 통해서 이루어주는 겁니까? 네. 이거 생각보다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네, 정말 화려한 왔어요. 정말 화려한 임팩트를 네, 정말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는 자신의 장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전태형 선수인데 이거 어윤 선수가 못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상대방 수를 읽지를 못해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풍선병도 네. 구하러 왔다가 다 맞아 죽었습니다. 전멸했어. 예, 위쪽에 이 오버로드 디펜시브 개막전이라 이거 개막전이야. 세상에 개막전 네, 첫 경기에 첫 세트에 나와서 오버로드 디펜시브 제8게임단이 시작을 전태형 선수가 그냥 우리 만큼 작가의 곱게 가지 않겠다는 거죠. 예. 제8게임단 어려운 접근에서 장대를 했습니다만 가장 섹시하게 간 모든 핸드라인을 우리가 다 장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느낌 있는 팀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새롭게 창은 뭐 새롭게 만들어진 팀이긴 합니다만 언제든지 우승권에 근접한 팀 또 우승을 차지했던 팀까지 우리가 꺾을 만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네. 뭐 시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전태형이 이기거나 치거나 세레머니 얼굴 펴던 가장 없는 선수인데 예. 추운 감독과 함께하는 전태형은 이렇게 선수단 다 바뀌는 거야. 괜히 추운 감독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명장 추운 감독. 예. 경기 오자마자 첫 경기 첫 세트를 준비를 많이 시킨 것이 느껴지는 그런 경기를 봤고요. 원래 세레머니 절대 안 하는 선수 중에 한 명 전태형 네. 목표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팀의 주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